안녕하세요. 현실스타일러입니다. 할까요? 자, 오늘은 직장인 여름 캐주얼룩 꿀팁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직접 셀렉한 가성비 좋은 에이세컨즈의 반팔 티셔츠와 니트를 활용해 시원하면서도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는 깔끔한 꾸안꾸 무드의 댄디룩, 출근룩부터 데이트룩까지 예쁜 여름 코디를 연출하는 꿀팁과 이를 활용한 실제 코디 예시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트 카라티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니트 카라티는 청량감이 느껴지는 색감으로 골라 포인트를 줄 건데 아크릴 소재가 아닌 면혼방 소재로 골라야 부풀에도 강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바지는 상의 화사한 색감을 돋보여 줄 수 있도록 화이트나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데님 팬츠로 골라 매치하고, 신발과 가방은 무채색인 블랙 컬러의 로퍼, 토트백으로 골라 매치하면 시원한 색감이 돋보이는 댄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흰 티의 연청 코디인데요. 흰색 뮤직 티셔츠는 단품으로 입었을 때 체형 보정이 잘 되도록 짱짱한 폰테원단처럼 폴리가 섞인 제품으로 고르는 게 좋고, 데님 팬츠와 함께 베이브로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밑단에 이런 사이드 트임 디테일이 있으면 베이벗을 때 포인트가 되고요. 바지는 밝게 워싱이 들어간 스트레이트 핏이나 테이퍼드 핏의 연청 데님으로 고르면 흰색 티셔츠와 함께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신발 역시 밝은 톤의 베이지나 아이보리 컬러의 스니커즈로 골라 매치하면 무난하면서도 깔끔한 무드의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옐로우 컬러 포인트 코디인데요. 상의는 화사한 머스터드 컬러의 티셔츠로 골라 포인트를 줄 건데, 시원하면서도 매끈한 질감의 수피마 코튼 소재로 고르면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바지는 머스터드 컬러와 톤 매치가 잘 되는 밝은 베이지 컬러의 치노 팬츠나 슬랙스로 고르면 되는데, 티셔츠를 팬츠에 넣고 벨트를 착용해서 시각적인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티셔츠와 팬츠로 컬러 매치를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템은 무채색인 블랙으로 골라 매치하면 센스 있는 포인트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라이프 패턴을 활용한 코디인데요. 여름에 특히 더 잘 어울리는 네이비 스트라이프 패턴을 활용할 건데, 이렇게 선이 얇은 핀 스트라이프 패턴이 단정한 코디에 잘 어울리고, 면이 혼방된 니트 소재로 고르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기에 차콜과 같이 어두운 컬러에 턱 디테일이 있는 치노 팬츠와 네이비 컬러의 스니커즈,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진 브리프 케이스를 함께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의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장인 여름 캐주얼룩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과 코디 정보는 현실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